스타 2월 21일 라디오 스타 2부입니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레인보우 예뻐요? 아니 예. 근데 아니 그 중간에 네. 뭐 대사 가사 뭐였죠? 윤복희 씨 목소리 비슷한 분 한 분 계시는데 지숙이 그, 태연 하이원 방금 전에 뭐 가사 내 따라하려고 기억해놨어요. I'm in trouble 뭐 이런 아니, 거 이렇게 턱 좀 이렇게 네모나고 네. 수술 전 제시카 같이 생긴 분이 한 분 계시던데 지금 밖에 공격당하셔요. 아 그런가요? 네 레인보우 광팬 있는데 저는 여기서 막 뭐 동방신기 이상함 이런 말 해도 까이진 않는데 그 여자 걸그룹은 안 건드리는 게 아 근데 되게 헐벗고 나왔어요 이번에 그 코디도 좋잖아요. 코디도 아니 헐벗은 건 괜찮은데 저기 건질 게 없어요. 건질 게 없는 의상이에요. 왜냐면 타이트 하잖아요. 그럼 바디라인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때 처음에 이거 A 할 때 라운드 티 입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숙이면 윗슴샷도 보이고 네. 윗슴샷 윗슴샷 그것도 보이고 이게 A 하면서 이게 막 걷어올리는 이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여주고 탱크에 뭐 윗슴도 없어요. 그리고 탱크에 여기 잘라버리니까 원래 다 보이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건질 게 없는 의상이에요 저게. 한마디로 한눈에는 딱 들어오지만 더 이상 깊이 봐야 될 의미를 못 찾는 저렇게 의상을 입혀야 될 거면은 탱크탑인데 여기 그 바스트 언더 쪽에 완전 타이트하게 네. 그 고무줄 들어간 거 있죠? 네. 해서 이게 팔랑팔랑하면 많이 제껴지게 요 정도의 코드가 있어야 이거는 엠로우 시간에 좀 더 네.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전문이네요.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라 알겠습니다. 네. 정말 할 말 잃는다. 미스샷에서 내가 진짜 빵 터졌네 진짜. 네 그렇습니다. 자, 2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뭐 1부에는 사연이랑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네. 그래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보이는 라디오 개념인데 보이는 데 많이들 신경을 쓰다 보이시니까 라디오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잖아요. 사실은 않으신 시청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라디오가 원래 이런 분위기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익숙하지 않으시다 보니까는 기존 포맷이랑 좀 다른 거에 대해서도 확실히 좀 혼선을 느끼시는 게 있지 않나. 그게 좋은 거예요. 기존 포맷과 달라서 혼선을 느끼는 게 좋은 거예요. 완벽하게 다른 거잖아. 그렇죠. 근데 네. 만약에 저희가 계속 이렇게 똑같이 계속 웃긴 얘기만 하고 이건 저 얘기를 하면은 그냥 뭐 두 명 빠진 롤러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롤러와는 완벽하게 달라야 합니다. 네. 그래서 컬투쇼만 같아도 되고요. 최고죠. 컬투쇼를 제가 못 들어가지고 라디오를 안 듣기 때문에 최고입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공부가 필요한 것 같네요. 네. 라디오를 하도 안 듣다 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 또 이야기해보고 싶은 소재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학창 시절에 대한 얘기를 그쵸. 저희가 원래 항상 그런데 역시 그 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근데 오늘은 그 빅돌님이 운전대 잘 잡아주고 계셔서 네. 학창 시절 얘기를 좀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이제 사연 얘기가 좀 약간 많이 섞였는데 어쨌든 학창 시절에 뭐 연애 얘기 뭐 이런 거랑 관련이 된 거니까 어제도 약간 그 아폴로 먹는 느낌에 그렇습니다. 네, 나이 먹으면 종특이 추억팔이로 바뀐다는 네. 신호등 아니 신호등 사탕 알죠? 네. 지금도 없나요? 사탕 하면은 보석 반지죠. 이렇게 먹고 나면 엄청 작아져 있지. 그렇습니다. 보석 반지. 아무튼 그래서 너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추억팔이도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노잼이다 그렇죠. 보니까는 그것보다는 좀 테마를 확실하게 정해서 그렇죠. 같은 곳이 뭐 보석 반지 하라 아폴로 하라 이렇게 가는 것보다 학창 시절에 어떠한 이야기를 한번 저는 일단, 네, 저는 싶어요. 저는 빅돌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아 근데 반에 토스토스 되네. 반에 그 캐릭터라는 게 있잖아요. 뭐 홀 사장님은 어제 자기가 막 껄렁패였다. 난 짱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저는 그게 돈 뺏고 아, 일단 예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엔 빵 셔틀이었고 다솔이는 찐찌버거고 다솔이는 찐찌버거고 그 다음에 이분은 학교에 잘 안 계셨고 입석을 타지 못한 소녀였죠. 그런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반에 보면 어떤 애들은 혼자 쉬는 시간에도 막 이러고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떤 애들은 게임기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떤 캐릭터였어요? 저는 중간에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아니 이거 세 번을 바뀌었구나. 초등학교 때는 저는 초등학교 때 기억이 이상하게 잘 없는데 나중에 대학교 와서 동창회 때 이야기를 막 해보고 이러니까는 다 애들이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의 이 성격이 되고 나서 왜 그러냐 왜냐면 아 원래는 틀렸어요. 어린 시절에는 되게 폭력적이었대요. 폭력적이요. 근데 폭력적이 남자애들한테 그런 게 아니라 막 여자애들 때리고 울리고. 아 괴롭히는. 아까 괴롭히는 수준이 아니었대요. 걔네가 느낀 그때 그 충격은. 그리고 저는 지금 제 성격이랑 제가 생각을 해도 상상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일지매 수준.
뭐 그렇게 심각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애들이... 그런 게 많았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중학교 한 1, 2학년까지는 저는 오히려 약간 내성적인 면이 있었어요. 약간 내성적인 있는 듯 없는 듯? 그 친구들끼리 딱 친한 친구들끼리만 놀고 이렇게 너무 막 나대고 다니고 막 이러지는 않고 뭐하고 놀았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조용히 노는 친구들 그때는 저희는 축구, 농구 이런 거였죠. 이런 거랑 오락실 아 그리고 막 그 쉬는 시간에 남자들 그거 레슬링 안 해요. 그때 프로레슬링 한창 해갖고 이렇게 밀고 로프 반동 이거 안 했어요? 그런 것도 하고 제기차기 이런 것도 저희 때는 다 유행이었고요. 본드 그리고 본드는 그거는 진짜 가스 가스는 아니에요. 대신 얘기만 많이 들었죠. 이빨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네 가면. 그래가지고 이빨 이렇게 벌어진 친구들 보면은 다 이거는 가스 때문에 동네가 그렇다. 대체 어디예요? 인천이요. 그리고 본드도 이제 막 팁 같은 건 많이 들었죠. 검은 봉지로 절대 하지 마라. 검은 봉지 같은 게 이렇게 네. 검은 봉지 같은 게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들어서 잘못하면 이렇게 붙는데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비닐 팩 이렇게 약간 세로로 된 거 같은 경우는 후화를 해도 이게 붙지를 않고 편하게 할 수 있다. 좋은 얘기 할 거 아닌데. 그러게요. 예. 요즘에는 이런 쓰레기 없는 교육 방송인다. 역행하는. 그런 애들은 돈 많아서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중 2, 3 때부터 성격이 되게 그러니까 사춘기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중년주의. 그때는 되게 눈치 보던 시절이었어요. 저는 사춘기로 눈치를 보면서 지냈어요. 왜요? 그러니까 너무 말씀드렸지만 제가 외로움을 되게 많이 타는 상태였잖아요. 아~ 그때는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게 극심해서 어땠었냐면은 제 성격이나 제 스타일이 뭔지를 제가 그때 몰랐어요. 그냥 무조건 남한테 다 맞췄어요. 이런 친구들이랑은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놀고 이런 친구들한테는 또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놀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중3 때부터 이제 나대기 시작했죠. 어떻게 나댔어요? 잘 놀러 다니고 친구들이랑 근데 지금 약간 활발해졌다. 놀러 다니는 게 먹고 술 담배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렇죠. 술 안 했어요? 중학교 때는 안 하죠. 많이는 안 마셨죠? 배도 안 마셔요 사람들. 네. 요즘 애들은 그런 건데 저희 때는 그러진 않았는데. 그때 구하는 것도 어려웠잖아요, 그죠? 아니요, 아니요. 술을 한잔 먹고 술을 한잔 먹고 싶으면은 주전자를 가지고 저기 심리를 걸어서 나가야 돼. 나가가지고. 저기요 아버지가 한주 전에 달라는데 예. 받아가지고 또 심리를 걸어오다가 목마르니까 그게 뭐하시고 먹다가 반만 가져오는 거지 그랬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저는 중학교 때 그때 활발한 성격이 바뀐 때는 뭐였었냐면 인터넷 통신이 있었어요 그때는 나우누리 0140 나우누리 하이텔 그쵸 아~ 천리안 그때부터 저는 동호회 모임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고딩 때 겁먹들어가지고 대학생 형 누나들 만나가지고 막 신촌에서 놀러다니고 전 그런 데 빠져가지고 제가 펌프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펌프? 네 저는 그 팀 가입해가지고 공연도 하고 Tonight is the night 뭐지? 펌키 뮤직 아 그러면서 진짜 쓸데없이 철없이 그때 좀 겉멋이 들어가지고 싸돌아다니고 그때부터 성격이 좀 많이 지금 성격이 됐어요. 난리 났네요 지금 다 추억 나이 또래가 비슷한 거 DDR 네. 아이아이아이 아이아이아이 I need you butterfly 맞나? DDR 그 DDR 말고 밤에 하는 거 말고 인마 오락실에서 하는 거 하여간 네 혼자 네. 혼자 하는 거죠 어차피 네. 아니 둘이 같이 해서 2인용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DDR 2인용 해보신 적 있어요? 네 저희는 공연을 했다니까요 아 네. DDR 공연 그러니까 팀이 있어서 돈을 받고 공연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는 그런 거 전용 오락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럼 오픈하거나 이럴 걔네 이벤트 할 때 가서 저희가 퍼포먼스 해주고 돈 받고. 오, 오~ 잘하셨나봐요. 그때는 그때 족보가 있어서 프린트해서 이렇게 뽑을 수가 있었거든. 네. 아~ 나도 뽑아서 했어요. 네. 저희 전 개인 방송 때 시청자분들한테 몇 번 해드렸었는데 잡지가 그런 거 특집 잡지가 나왔던 게 있거든요. 거기에도 저희 팀 공략 CD랑 막 이런 거 올라가기도 하는데 제가 거기서 막 엄청 잘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 팀 자체가 되게 유명한 팀이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키넥트 할 때 같이 해요. 알겠습니다. 오 괜찮겠네.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 예 아 나지 참 뭐야 오 예 아 근데 그러면 네. 좀 약간 좀 이렇게 소외감 느끼시는 것 같은데 혹시 친구들이랑 요새 술 많이 드시잖아요. 친구들 아, 네, 친구들 술 먹을 때 게임 안 해요? 네. 안 해요? 네. 그러면 술만 그 저기 뭐야 그 작업 잠바 입으신 아버님들 해서 이 돼지 껍데기 놓고 소주 먹는 것처럼. 아 좋죠. 야, 내 삽 다 필요 없어. 야, 결혼해서 뒤에 뭐 했냐? 막 이러면서 이거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 설명 좀 힘든데. 왠지 그런 분위기일 것 같은데. 어떤 분위기예요? 그냥 막 웃고 떠들면서 그냥 마셔요. 꺄꺄꺄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뭐야 챔스 같은 거 하면은 등등푸치 갖고 아줌마한테 리모컨 뺏어가지고 돌려놓고 크게 해놓고 저기서 저놈이 저러면 뭐 이러면서 먹고 다 주위에 게임 좋아해요. 아니면 이제 게임 좋아하는 친구가 아니면 네, 아니면 이제 그냥 뭐 다른 얘기하면서 먹죠. 굳이 근데 게임 같은 거는 게임 잘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술자리 게임도 못할 것 같아요. 술자리 게임도 못할 것 같아요. 딱 봐도 사이즈 나오죠. 아, 뭐 할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이 되면 하죠. 그러면 좀 이따가 한 번 더 모셔놓고 게임 한 번 369 이런 거 기본적인 거 그래요. 369 할 줄 알아요? 해본 적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369에 박치는 거잖아요. 오. 그래요? 나도 모르게 지금 야 옆에서 이렇게 침수 넣지만 나도 모르게 지금 이거 때린 거 알아? 이거 뭐 때린 거 알아? 난 알지 369 이거 와 이것만 해도 대박 놀라울 정도로 아 뭔가 점점 이미지가 진짜 내 핵으로 막 추락하고 있어. 그리고 저희 369가 이거 언제 빠져 이거? 변형된 369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목요일 그다음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네. 금, 토, 일 이렇게 연달아서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과 이렇게 데뷔 주말 데뷔를 하면서 이제 여자분들과 이런 게임 그때 중요한 거 같다. 네. 게임을 그렇게 주말 하시면 좋은데 주말에도 저희 방송 보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희가 알려드린 게임을 여러분을 위해서 주말에 꼭 나가서 주말에 방송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나가서 나가놓으세요. 이 게임을 하실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명이라 그 한 명을 위해서 게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형 369. 여러 가지 게임 있기 때문에 요거 다 읽었나요 근데? 아니요. 아니, 저 술자리 게임 얘기 나온 게 아니라 술자리 게임 얘기 좀 뭐 술자리 게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게임 있어요. 뭐, 뭐예요? 오렌지 방구라는 게임 있거든요. 뭐예요? 뭐 그러니까 이름들은 막 다 변형이 되는데 핵심은 그거 막 이렇게 막 시장 모션들은 막 원래 다 게임마다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 빼고 핵심은 거예요. 웃으면 안 되는 거 그냥. 아 병신 게임? 네 웃기는 건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오렌지 방구를 누가 꼈냐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바로 너 하면은 지목당한 사람이 방구를 껴요. 그거를 되게 이제 다른 사람 웃길 수 있게 입으로 뿡 이렇게? 입에서 뿡 나는 게 아니라 막 겨드랑이에서 뿡 막 이렇게 나기도 하고 아. 그러면 이제 웃는 사람들은 실제로, 다 마시는 실제로 방울 끼기도 하고 그렇죠 실제로 그런 건 좀 힘들지 않아요? 원할 때 낄 수 있나? 그러니까 웃기죠 없죠 그게. 장이 안 좋은 사람은 낄 수 있겠죠 기다렸다 아 꾸르륵 꾸르륵 하고 딱 빡 하면 오 큰일 났다 고마워 막 이러면서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게 능력자 아닌가 그런 거 그죠 네 저는 그 게임 좋아하고요 그거 뭐 007반 비슷한 거네요 비슷하지 않죠? 웃냐 뭐 그런 거랑 그거 많이 당근 네. 네. 가물가물한데 뭐 가물가물해요? 네. 마지막으로 술자리 깨만 게 언제예요? 몰라 아이엔그라운드 시절인가? 아이엔그라운드는 아이엔그라운드 요새 안 와? 대학교에서 서로 이름 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화진 넷 화진 자기소개하기 그렇죠 빗돌돌 그런 거는 저는 슈퍼맨 해가지고 슈퍼맨 막 이러면서 있었는데 저희 이름 아 그때 제일 많이 하던 게 뭐 액션 가면 배트맨 뭐. 캡틴 큐 맞아 캡틴 큐였어 맞아 그랬어 근데 생각해 보면 빵집 시절이에요? 아니요 그거였다니까요 아버지가 술 심부름 시키는 심리를 걸어왔다고 저는 빵집은 지났어요 저는 빵집 우린 빵집은 아니죠 네. 당연히 아니죠 우리는 맥도날드나 아니 너랑 나면 날씨가 별로 안 나잖아요 롯데리아 파파이스 네 저희는 파파이스 그 만화동호회 정모하면 항상 파파이스에서 거기가 최고의 아웃백이었죠 아웃백이었어요 그 신림역에 그 같이 많이 만나던 친구들 있었는데 신림역에 맥도날드가 있고 롯데리아가 있고 그랬었는데 이 친구가 롯데리아에서 알바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쉬는 날이면 맥도날드 가서 마신 다음에 안 치우고 가고 못했다 진짜 그랬던 예. 지금 관계자분께 지금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곧 뭐야 아, 한 분을 더 모셔야 이거 369를 하는데 네 이건 좀 이따가 네, 하려고 해요 네. 오늘 또 게스트가 있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이 많긴 많은데 약간 좀 처지는 감이 있어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고 왜요? 재밌게 읽으면 되지 한 살려보세요 파이팅! 네. 컬투 느낌으로? 토스! 아, 왜 그러세요? 컬투 느낌으로? 컬투를 내가 안 봤다니까 안 들었다니까 아 형님 왜 그러세요? 그냥 깨발정 떨고 오버하면서 읽으면 돼요 이거 굉장히 진지한 상담이신데 그걸 그렇게 웃긴 그렇죠. 게 웃긴 거예요 진지하니까 더 웃긴 거예요 네. 아 형이 할 수 있잖아요 아 왜 그래요 아까 그 연기한 것처럼 그런 톤으로 해주면 돼요 아까 교수님 톤으로 진짜 저한테 너무 큰 숙제를 아 괜찮아요 전생에 아, 나라를 팔아먹었는지 네. 아 형이 이 둘 사이에 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고
졸업 신입생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대학교 1학년이 되는 신입생입니다. 고등학교를 1기로 졸업해서 선배에 대한 개념이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다니게 될 대학이 제가 사는 지역과 달라서 아는 사람도 없고 학교 선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친형 누나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윗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대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요. 이거 어떻게 재밌게 읽어요? 재밌게 읽으면 되죠. 성대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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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다른 목소리로 다른 목소리야? 신문선 신문선 신문선? 어? 졸업 신입생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저 지금 진짜 거짓말하고. 네. 아, 사연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다 돼요 그냥. 유별나게 TV지만 않으면 조금씩 배우면 돼요. 그리고 그 눈치 보는 법도 저는 겪으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완전 아싸였어요. 저는 아싸 뭐요? 아웃사이더. 아. 학교 과 친구들이랑 어울리지도 않고. 아. 저는 OT가 있는 OT라는 게 있는 줄도 모르고 대학교는 시간표를 짜야 되는 건지도 몰랐었어요. 아무도 안 알려주지. 대학에 그러니까 너무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뒤늦게 쫓아가다 보니까 이미 애들끼리 막 다 친해지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지나 보니까는 결국에는 같이 어울려져요. 친해지고 정말 뭐 본인이 뭐나 거나 그러잖아. 애초에 성격에 이상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면은 그래서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실 문제가 아닌 것 오케이, 같아요. 오케이 패스. 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뭐 이거 이건 마지막 사연인데 좀 읽어주시죠. 이거요? 이게 약간 그 성대모사 어렸을 때 츤데레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분 얘긴데. 성대모사 중간에 대사가 있네요. 네. 초등학교 때 담넘의 이웃이었던 저에게 따스하게 나와준 짝꿍 짝사랑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그 친구와 인연은 제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내리고 네 얼굴이 안 보여. 집안이 어려워서 새빵살이와 동시에 학교로 전학 오게 된 초등학교 1학년. 재밌게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네. 아 집은 다 어려워요. 우리 집도 어려워요. 네. 네. 우린 서로 담넘어 친구였고 그 친구의 동생은 심심하면 언니한테 게이 오빠랑 결혼해 라고 할 정도로 친구와도 친구의 여동생과도 친한 사이였습니다. 잘 못 먹었던 저와는 다르게 그녀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큰 음식점의 딸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라면을 끓여주고 그 위에 계란을 풀어서 먹여주는데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쓸데기 없는 여러 생각이 들면서 목이 메었고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어린 마음에 나 이렇게 계란 푸는 거 싫어! 라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친구는 초등학교 때 제 이웃 친구였습니다. 지금은 대학을 졸업했고 다른 지역입니다. 근데 우리 인연은 초등학교 때가 끝이 아니었나봐요. 지금 제가 이사한 집 바로 담나무에 그 친구가 살고 있습니다. 오 드라마 같아! 그 친구에게 그때 드라마 같아. 그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근데 집에 살고 있네. 이거 멋있다. 그쵸. 일본 드라마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 근데 이게 조작 뭐 이런 게 아닌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저 남녀관계는 아닌데 저랑 정말 친한 친구가 있거든요. 유치원 때부터 친했던 친구인데 이사를 그 잠깐씩 두 번 갔는데 진짜 신기하게 계속 같은 아파트. 같은 동. 짠 것도 아닌데. 네네. 그랬거든요. 야 이건 인연이 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뭐 그래서 뭐 고민 뭐예요? 사랑한다고? 아니 그냥 사연을 보내주고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전하고 하는데 싶다. 방법이 있네요. 그러면은 이분들 제일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라면에 계란 풀어줬던 거잖아요.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그때 고마웠던 거 있으니까는 오늘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아 라면 먹고 갈래? 그리고 그 사실 제가 팟캐스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이제 라디오 스타가 며칠 안으로 올라갑니다. 팟캐스트에 오디오 파일로 올라가는데 그 오디오 파일이 올라가면 여기서 사연을 얘기해줬던 부분을 딱 해가지고 딱 하면서 이거 들어봐 하고 너도 나이스 게임 TV 볼래? 그리고 당근알 한번 보여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달에 15,000원 정도 낼 여유 되니? 그렇게 우리 모두 게이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일사천리예요. 그렇습니다. 게이라고 해. 와 되게 멋있다 근데 진짜 오랜 친구와 이렇게 다 진짜 운명적으로 제외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우 없으세요? 예전에 뭐 꼭 여자가 아니라도 동성 친구라도 아, 없어요. 그냥 없어요. 뭐 보면 기억이 나 하려고 없어요. 네. 화장실 얘기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저요? 네, 쿨게이님 얘기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학교를 이렇게 열심히 다닌 편이 아니어서 정말 추억이 적고. 가방 셔틀 얘기가 궁금해요. 가방 셔틀 얘기. 제가 또래 애들에 비해서 한 3년 정도 바르기 늦어요. 그래서 걔네 고3 때 제가 고3 때 걔네 중3 때 몸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제가 그때 여자 옷 입었었거든요. 남자 옷이 안 맞아서 사이즈가 안 맞아서 그러니까 허리 24에 엉덩이는 크고 허리 24? 네.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허리 24였어요. 와 그래가지고
여자 옷이 아니면 들어가질 않고 바지 같은 경우 입으면 허리가 완전 남으니까 남자 옷은 입사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네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코스프레를 했는데 그때 대학교 누나 형들이랑 같이 이게 동아리 네. 했거든요. 근데 누나들이 계속 여장 시켜서 여장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 아니에. 예. 네. 그때 그랬는데 대학교 1학년 때 가면서 아 빵셋트랑 이제 짜치는 거예요. 그래서 동체에 가면 이 새끼들 패버려야지. 네. 그러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때 체육학과 부전공을 그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했는데 그때부터 운동을 해서 쑥쑥쑥쑥쑥 커지더니 예. 네. 대학교 한 2학년 때쯤 돼서 이제 하이를 맞았죠. 동창회는 어떻게? 안 갔어요. 아 우리 학교 동창회가 없더라고. 애들 손 안 보고 싶으니까. 손 안 보고 싶으니까. 재밌네. 재밌어요? 뭐 재밌어? 어렸을 때는 약간 미소년 게이였다가 나중에 이제 빌립과로 간 거지. 불끈. 거기 김을 좀 주워주게. 미소년 게이. 그렇습니다. 학창시절에서 재밌는 에피소드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골 때리는 친구 하나씩 있잖아요. 반의 캐릭터 확실하네. 그게 네. 나라서 얘기할 수가 없어. 아까 그러니까 뭐 친구인 척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이런 얘기 나면 항상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재밌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름 별명이 딩크였어요. 그때가 이제 한창 히딩크였던 시절이어서 이 친구 축구를 정말 좋아해요. 축구를 정말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그 친구와 같이 하는 거는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축구를 되게 좋아하고 축구한다 그러면 항상 뛰어나가는데 입축구를 해요. 야야야 그게 맞지.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왜? 차라리 그러면은 뭔가 활발한 것 같고 도움이 되지. 앞에서 막 공을 차고 있어요. 마이 이렇게 딱 보면서 아니야 지금 저기서는 저쪽 공간에 있으니까 저쪽으로 패스. 근데 이거를 무슨 사이인지 알겠다. 누구한테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 혼자. 혼자 중얼거려요. 근데 이게 이상한 애들이구나. 고3 때 고3이 맞겠죠? 고2 때 아무튼 그러니까 문과이과 갈려지면서 반이 나뉘어졌는데 서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반 친구들이 막 다섞여서 되게 어색했었어요. 어색했는데 그 친구가 그 초반에 말을 걸면서 다니는 거예요. 되게 활발하게.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생각했어요. 이 친구 되게 성격이 좋다. 서로 어색할 수도 있는데 먼저 와서 말 걸고 되게 성격이 좋은 친구였다. 근데 나중에는 말을 안 걸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아 그런 애들 있죠. 그래서 몇 번을 이렇게 무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내가 말을 안 듣는데도 말을 하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아 오늘 점심 뭐 먹지? 오늘 반찬 맛있어. 대답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 약간 이렇게. 근데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캐릭터가 워낙 특이하니까는 이제 아무래도 어릴 또 철없고 이럴 테니까 막 놀리고 이런 일이 많았었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이제 수능을 보고 핸드폰을 하나둘씩 사기를 시작했어요. 그 친구가 핸드폰을 산 거예요. 반이 발칵 뒤집어졌죠. 왜요? 그러니까 왜냐면 캐릭터가 워낙 확실했어. 누군가 핸드폰.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걸로 뭐 그러던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막 다들 막 그래가지고 와 너 핸드폰 뭐 샀어? 저희 때 막 유행하던 게 막 테트리스 폰 막 이런 거였거든요. 테트리스 폰이 뭐죠? 테트리스 게임 들어가 있던 최초 핸드폰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걸 막 유행하는데 특히 그 친구를 좀 많이 괴롭히던 친구가 있었어요. 옆에서 막 깜죽깜죽 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막 야 너 핸드폰 샀어? 야 나랑 전화해지. 너 내가 너 단축번호 1번을 깨면서 까불까불 시작하더니 책상을 정말 이렇게 그 친구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주위를 맹맹 돌면서 계속 막 약을 올린 거예요. 야 너 나 말고 친구를 있냐 막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가만히 처음에는 핸드폰을 만지작 하다가 이게 너무 심했는지 화가 난 거예요. 처음에 계속 이렇게 듣고만 있다가 갑자기 거칠어지는 숨소리 딱 하더니 갑자기 책상을 빡 치면서 빡 일어나. 다들 깜짝 놀랐지. 얘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그랬더니 얘가 멋있게 듣고 감사합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이 삭제. 화나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방금 전화했던 번호를 삭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저기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그 뭐지? 죄송합니다. 축구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다행히 웃기는 거 괜찮은 얘기인데 괜찮은 얘기인데 이게 앞뒤가 좀 당황스러워. 약간 더 엄청난 걸 좀 생각을 했어요. 저 그게 되게 엄청났거든요. 엄청난 얘기예요. 재밌는 얘기 맞습니다. 고등학교 때 축구를 하면 그 분석이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네. 고등학교 운동장 그 모래판 안에 공이 한 4개 정도 돌아다녀요. 근데 그게 4개면은 공이 그 인원은 거의 한 40명쯤 돌아다니는 거거든. 그 안에 40명이 아니고 한 60명쯤 돌아다니는 거죠. 한 팀에 20명씩이니까 60명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랑 축구를 하고 있고 어느 공이 내가 차에 대는 공인지 안다? 그거를 그리고 엄청난 와, 피지컬이죠. 와 하고 몰려가고 저쪽에 있으면 와 하고 몰려가고 어? 우리 공 아니네? 와 하고 근데 그걸 분석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죠. 네. 두 분 다 네. 잠깐 생각하는 의자에 좀 그리고 갔다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그 아까 저거를 그 말 안 걸었으면 하는 친구 얘기를 해서 생각이 난 친구 한 명 있어요. 네. 되게 뚱뚱한 친구였어요. 네. 걔가 뭐 이렇게 야, 뭐 먹으러 갈래? 해면 같이 사주고 걔 좀 부잣집이어서 그래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난 몰랐어 걔가 그런 애인지. 근데 고등학교 쉬는 시간 이렇게 자잖아요. 네. 수업 시간이 1교시 있으면은 1교시에 자서 4교시에 깨고 막 이러니까 이게 자고 있으면은 와가지고 이제 친해졌다 이거야. 앞에 이렇게 앉아서 야 일어나봐 놀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기분 나쁠 정도로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말그랬어. 네, 보통 사람이 부르면 야